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통의 김혜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축구? 농구? 육상? 눈치 채셨나요? 네, 바로 승마인데요. 이 승마는 남녀노소 불구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까지도 말과 교감하면서 즐길 수 있는 생활형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천시에서 유소년 승마단이 창단을 해서 아이들이 단순히 말에 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승마 기술을 익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 확인하러 저와 함께 가보시죠. 지난해 6월 이천시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되며 1기 유소년 승마단이 창단했는데요. 단순히 말을 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승마 기술을 익히며 승마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말들이 이렇게 놀아나. 마침 제가 찾아간 날 특별한 행사도 함께 열린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실력이 어떨지 몹시 기대됩니다. 눈앞에 펼쳐진 모습에 절로 감탄이 쏟아지는데요. 말과 하나 되어 달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와서 말 달리는 거 보니까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렇죠. 네, 네. 여기서 아이들이 말을 타는 모습 볼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유소년 승마단이라고 하던데. 네, 이천시 네. 유소년 승마단이고요. 총 인원은 한 15명 되고요. 지금 시작한 지는 오래 안 됐지만 1차적으로 지금 아주 빠른 시일 동안에 많이 습득력이 네. 좋아서 빨리 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기술을 익힌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학교 수업이 끝나고 승마장을 찾은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마장에서 말을 데리고 오는 일. 말 무섭진 않아요? 저는 가까이서 보니까 처음 이렇게 가까이 보는 거라 무서운데 어때요? 아 근데 얘는 말들은 워낙 크긴 한데 좀 놀라는 것만 아니면 좀 그냥 괜찮아요. 순해서. 그렇구나. 말을 타는 거는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죠. 어떻게 해서 이 유소년 승마단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저희가 여기에서 몇 번을 탔었는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모집한다는 공고가 떠가지고 그래서 신청했어요. 아 평소에 관심이 있었구나. 이렇게 쫙 빼입으니까 진짜 멋있어요. 오늘 어떻게 타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10월 창단한 유소년 승마단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15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주 2회씩 이곳에서 초급과정과 집중화 훈련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승마단은 그동안 말과 호흡을 맞춰 훈련해 왔는데요. 다양한 승마 기술을 습득하며 말과 함께 교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어떤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수업은요. 네. 아이들이 이제 단체 팀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공란마술 훈련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자기 말을 가지고 네. 서로 협동해서 다른 친구들하고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실력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천차만별인데요. 네. 열심히 해서 다 같이 똑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말을 타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도 늠름해 보이는데요. 말과 함께하며 아이들은 승마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와, 정말 멋지지 않아요? 아니, 아이들이 얼굴을 하나 변하지 않고 평온한 자세로 말을 타고 있는데 저는 타러 가면 무서울 것 같아요. 너무 멋있죠? 처음 말을 타기 시작할 때만 해도 나이도 성별도 실력도 다 달랐는데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훈련 과정을 통해 승마단은 말과 함께 교감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 승마를 고급 스포츠 영역이기 때문에 감히 접근을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중 스포츠를 시키기 위해서는 아일 때부터 승마를 즐기게 하고 말과 가깝게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저변을 또 확대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탈 수 있지 않겠나. 이천시는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말산업 특구로 선정됐는데요.
승마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친구들이 10월에 창단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는데요. 오늘 수료식이 있다고 해요. 이 수료식 모습을 저도 함께 지켜보려고 합니다. 따라오세요. 오늘로써 1기생들의 수료식이 진행되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 열심히 승마 기술을 익힌 아이들은 이 순간 그동안의 실력을 선보입니다.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학부모들도 함께 했는데요. 그 어느 순간보다 감격의 순간, 힘든 훈련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순간 때문이겠죠. 아이가 말타는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글쎄 처음에는 마냥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여기 이천시 승마단에서 코치님들한테 열심히 훈련을 배워서 이렇게 말을 타고 지금까지 한 3개월 지났는데 부모로서 정말 대견스럽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말을 타고 싶으세요? 앞으로의 꿈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도 앞으로도 승마 선생님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같은 승마 선생님이 돼서 같이 일하면 좋겠습니다. 말과 교감하며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이천시 유소년 승마단. 말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데요. 더 많은 아이들이 승마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천시 유소년 승마 화이팅!